어제 종가 매매를 한 우양이 오늘 9.13% 9%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매 일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어저께 종가에 B 보이시죠? 종가에 사고 오늘 상승할 때 고점에는 팔지 못했네요. 오늘 상승할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전 영상도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종가 매매는 계속해서 이제 큰 확률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과거 한 달로 되돌아보면은 20일 중에 한 18일? 17, 18일 거의 95% 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지수 영향이 큽니다. 자, 지수가 좋으니까 성공한다. 맞는 말입니다.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안 좋은데 매매를 계속 성공한다. 그 생각부터 아예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우양을 매매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삼성 출판사를 종가 매매했는데, 그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삼성 출판사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외하고 어제까지만 보면은 이제 어제 여기서 이제 종가 매매를 하게 된 겁니다. 종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뭐 나오고 5일선 넘어서고 난 다음에 뭐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 매매를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법 영상 보고 매매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복합적으로 확률을 높여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복합적으로 확률을 높여서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아래 위로 초록색, 파란색 선이 있는데 이 종목은 여기 11월 20일에 이제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 상장할 때의 고점 부분, 시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동안 바닥에 놀던 이 부분을 크게 하나의 박스로 기준을 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종목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힘이 빠지고 난 다음, 여기를 인탈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 하락이 왔고, 이곳을 돌파해주니, 박스 하단권을 돌파해주니, 바로 큰 상승이 그전 고점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탈이 나고 난 다음, 다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지수 상승과 함께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큰갭 상승, 거래량이 실린, 여기 큰갭 상승과 함께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갭을 메꿔주지 않고 계속 위에 있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4,000원에서 4,500원, 4,700원 사이 이 가격대, 즉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전날까지 보시면 이렇게 대충 4,000원 전후반부터 4,700원 전후반까지 이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박스권이 보시면은 그 위에 이제 있는 이 박스권과 여기 밑에 있는 박스권인데 꼭 보시라고 권해드렸던 지지와 저항, 그 이해가 있으신 분은 바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는 이제 밑에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는 위에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밑에 박스에서 위에 박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장에다가 금을 계속 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하나의 매트리스가 필요하다, 디딤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20일선이 될수 있습니다. 자, 20일까지 이게 꼬리가 달리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모습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20일과 이격도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20일까지 이격도를 줄이고 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힘을 망치를 휘두를, 천장을 휘두를 힘을 다시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 어제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아래에 있는 박스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갭 상승이 꼭 종가 매매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갭 상승은 하나의 단서가 될수 있다. 어떤 것이냐면은 천천히 올라가면은,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따라 붙는 개미들이 있는데, 갭을 뛰어버리면은 이 가격대에 익숙해져 있던 개미들이 이 가격이 너무 멀게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따라가기를 버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떼어놓기 위해서 갭 상승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갭 상승이 아닌 종목도 종가 매매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요런 중요한 위치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자, 1차 목표와 2차 목표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은 무조건 채워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적어도 이 부분 5,700원까지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적었던 블로그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도 5,700원 부분까지는 소극적으로 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목표는 당연히 이 전고점 부근까지 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위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 0796을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뭐 얼마 안 들어왔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688억입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3천? 3-4천 정도 이하는 외국인의 매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중소형주는 외국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특히 투신의 힘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수급, 확실한 수급을 가진 힘있는 세력이 갭과 거래량과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위로 무거운 매물대가 뭐 요거 하나 밖인데 뭐 엄청난 매물대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매물대라면은 여기 뭐 엄청난 이렇게 놀았던 흔적이 있으면은 매우 무거워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큰 매물대는 보이지 않으니 한번 종가 매매로 들어가 볼 만하다 라고 판단이 들었고 오늘 보시면은 고가 5740원 오버에서 5700원 그러니까 이 갭은 딱 정확하게 메꿔준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매매한 삼성 출판사입니다. 이것은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종가 매매하는 영상도 궁금하신 분은 계속 시청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자 이게 내일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일 또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은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25,000원대 여기가 25,000원이고 이 회색선이 25,000원인데 이 25,000원을 계속 돌파시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돌파를 거래량과 함께 나왔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 25,000원을 이탈한다? 바로 손절하고 나올 겁니다. 자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것을 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25,000원을 상단으로 두고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줬고 역시 20일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이 기준봉 아래 위로 만들어 보시면은 자 여기가 하나의 박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의 하단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하고 중간 정도 올라왔으니 한 27,500원에서 전고점까지 한번 가격대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 한번 베팅을 해본 거고요. 자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전고점 부근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가 1차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이 안 좋거나 하락이 오거나 25,000원을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입니다. 무조건 간다는 없습니다. 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확률 높은 매매를 하고 난 다음 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